안녕하세요. 호명시의 느림상을 4회차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중산리에서 들머리를 시작해서 천왕봉을 지나서 새석 지나서 저희 백무동 쪽으로 날머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거리인데 잘 되도록 우리 화이팅! 화이팅! 19km 화이팅! 화이팅! 5분 동안 운동하는 걸 따라서 제 4차 호명시의 느린 산행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산행 거리가 길고 출발점에서 천왕봉으로 직접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어 더더욱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몸의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쪽은 순두류 방향, 이쪽은 천왕봉. 천왕봉 가는 칼바위 방향. 저희는 칼바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양쪽에 가다가 로타리 대피소에서 서로 만나나 봐, 그죠? 저쪽으로는 아마 차로 가나, 차로 갈 수 있나 봐, 그지? 꼬불꼬불. 청천길. 하늘과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겠죠. 지리산 중산리 탐방 안전센터를 출발하여 칼바위 능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리 좋다, 그치? 바람소리 봐라. 연녹색 나뭇잎을 간질거리는 바람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덜 깬 잠을 말끔히 날려버렸습니다. 흔들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여기 전갈새 소리가 달라. 로타리 대피소에서 천왕봉 방향. 하절기는 오후 2시, 동절기는 오후 1시. 대피소 식당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시까지는 동절기엔 들어가고 우리는 2시까지네. 4월부터 10월은 2시까지. 내려오는 시간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 지리산처럼 큰 산을 오를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하산 시간을 고려하여 입산 시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뛰는 거 아니야. 난 사뿐사뿐 걷는데 이래. 이게 심폐소생술하는 장소야? 심장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바닥에 이렇게 돌멩이에서 하면 이게 압박이 잘 안 되거든. 그렇지. 평지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심폐소생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심장까지 마사지가 되니까 평상은 이거 해놓고. 예전에 이게 평상 같지는 없었어. 저 무인 구급함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저기 패치, 심장 여기 전기 자도 심폐소생술 하다가 안 되면 자극기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산악학교 같은 데 가면 심폐소생술이랑 저거 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줘. 심폐소생술 하다가 다시 또 멈추면 저 자극기를 해주는 거 펑. 그럼 119 구급 오기 전에 저런 걸 계속 해주고 있으면은 완전 그러네. 이 조리떼들은 언제 새순이 나는 거야? 이따가 얘네도 아직 안 난 거구나. 죽지는 않는 거 같아. 그래, 겨울내 이러고 있잖아, 그치?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심장 안전 쉼터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 식견이 있는 호정 씨의 설명으로 그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네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더욱 싱그럽네요. 숲이 많이 헹궈졌다. 그 속에서 천천히 오릅니다. 올라가면 철쭉이 많을래나?
않을까? 가능 중간중간에 철쭉대를 피긴 했을 거야. 막 군락은 안 졌어도. 경사가 있는 돌길이지만 어제 본 발해봉의 아름다웠던 철쭉을 생각하며 천왕봉 가는 길의 철쭉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연초록 이파리들이 점점 찢어질라 그래.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바람 소리와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능선병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응. 저 상군이 보인다. 아, 저 온무 좀 봐. 저건 진짜 오늘은 온무다. 맞아? 어, 황사 아니야. 와, 진짜 굽이굽이 산이 있네. 얘가 망바이라는 거지, 얘가. 푸짐한 응아 같다. 아직 중턱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아침 온무와 철쭉이 일행을 반겨주네요. 천천히 돌계단 위로 들어오는 햇살을 밟으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설악산 대피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 설악산 대피소는 남녀가 같이 같은 일행이면 같은 데 쓸 수 있어. 근데 얘네는 동이 다 틀려. 로타리는 한 동밖에 없어서 1층은 뭐 여자, 남자? 2층은 남자? 이런. 아, 로타리 안녕. 아. 천천히 걸으며 친구와 수다를 떨다 보니 로타리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바로 위에 있는 법계사에서 부처님을 뵙고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수부터 보충하고 말이죠. 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어우, 천천히. 지리산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진흥왕 5년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해인사에 말싸이며 경내 산신각 앞에는 커다란 바위를 기단 삼아 쌓아올린 고려 초기의 독특한 3층 석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무사 산행을 위한 삼배 기도를 하고 본격적으로 천왕봉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높이 오를수록 웅장하면서도 평온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던가요? 좀 전에 보았던 파노라마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오! 뭐야 또? 야, 아까 거기하고 또 틀렸어. 뚫려. 하고는 뭐 저기 댐이? 댐이 있어? 아니 저거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저거. 아 그냥 본무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강인가?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물군도 달라지네요. 그동안 간간히 보았던 철쭉은 사라지고 진달래가 보였습니다. 활짝 피어난 얼레지도 만났고요. 얼레지를 만난 명자씨는 반가움에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빵끝 웃으며 힘을 주었던 얼레지를 생각하며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리산 천왕봉은 천하제일경이라는 천왕 일출과 석양 낙조를 빚어내는데 아이고 천왕봉 천왕봉 보는데 3대 걸쳐 적선을 하지 않은 예계는 천지 개벽을 연상케 하는 일출 광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속설과 더불어 반드시 관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개선문이구나. 이들 관문은 동쪽으로 개선문, 남쪽으로는 통천문이 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개선문 통과.
배선물을 지나면서 진달래꽃이 많아졌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아직 잎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에 섞여 홀로 꽃을 피워내는 붉은 진달래는 척 아름다웠습니다. 이 군락지보다 이렇게 있는 꽃이 더 예쁘더라. 저기 넓으면 다 얼잖아. 그 자태가 얼마나 예쁘던지 잠시 어루만지기도 했어요. 진달래로 인한 눈 호강도 잠시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왕봉이 가까워진 듯 발 아래로 보이는 풍경이 늘어가네요. 산행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했던가요? 자기와의 싸움이라 했던가요? 스틱 소리와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힘겹게 걷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천왕봉이 가깝게 보이네요. 진달래를 벗삼아 천천히 천왕봉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돌길이었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네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천천히 편하게 걸으면 되니까요. 많은 계단이 나타나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묵묵히 걸어가면 되니까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으쌰. 서로 격려해가며 함께 오릅니다. 천왕봉 바로 아래에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천왕봉입니다. 찍어가지고 인증 만나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키울 수 있더라고. 근데 야, 여기 올라오면 바람 때문에 서 있지는 못하거든. 나 없어.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상했던 것처럼 휴일 천왕봉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산들과는 달리 지리산은 노력의 결실을 꼭 품고 가고 싶은 곳이니까요. 허명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너무 평온하니까요. 바람이 세게 불지만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표정. 홍영 씨는 정상에서 무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네요. 지리산은 해발 1915m로 1967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리산이란 이름의 뜻은 지리, 즉 다름을 아는 것,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이 좋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여 지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지리산은 산세의 웅장함에 있어서는 으뜸이어서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3대 주봉을 비롯하여 제석봉, 촛대봉, 토끼봉 등 해발 고도 1500m를 넘는 고봉들 뿐만 아니라 그 품속에 한신계곡, 피압골, 뱀사골 같은 큰 계곡들이 많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뽐냅니다. 지리산 가장 높은 곳에서 마음껏 망중환을 즐기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천왕봉에서 장토목까지는 내리막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이동해야 합니다. 경사가 매우 급해 보이죠? 호명 씨는 천천히 안전하게 한 발 한 발 걷습니다. 이곳 하산길은 주변에 막힌 곳이 없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뻗어내린 백두대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제석봉에서부터 토끼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천왕봉이 1915m 육지에서는 가장 높고 한라산 다음으로. 날씨가 맑아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네요. 풍광에 취해 점심시간을 놓쳐 바람이 불지 않은 통천문 위 한적한 곳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 봄날임을 실감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부러울 게 없다 했나요? 세상 부러울 거 없이 통천문을 지나갑니다. 통천문을 지나니 다소 완만한 길이 이어집니다. 아직 고도가 높아서인지 진달래를 제외한 나무들은 겨울이네요. 아유, 나무들 좀 봐. 다 고사목들. 잎 새싹조차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천왕봉 주변의 봄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들레다. 곳이었네. 들판들도 멋있는 거. 여기는 제석대 같대. 익석대, 제석대. 정상에서 내려오는 호명 씨의 걸음도 가볍고 경쾌하죠. 얼레 꼴레리 얼레지. 얼레지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 치마 이렇게 들어올리고 얼레굴레리. 그치? 어쩌기 저렇게 호니파리를 플라당. 바람꽃이라고 해도 예쁘겠다. 얼레. 약간의 냉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일행을 반겨주는 것은 여전히 진달래입니다. 어머나. 어머. 얘네들은 냉이 안 입겠다, 이 바위 덕에. 아유, 그래도 입었네, 냉이를 줬고. 화려한 듯 하면서도 다소곳하게 웃는 모습이 산객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리산의 상징이기도 한 고사목을 보면서 친구들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좀 어느 만큼 컸을 때쯤에는 이제는 애들을 떼어놓고 산에 갈 수가 있잖아. 언제 산에 갔냐면 내가 막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땐 꼭 이렇게 높은 산을 보고 싶은 거야. 발 아래 이런 것들을 두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었고, 올라오면 이 막 바람에 아니 바람에 막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한 나무들 있잖아, 쬐끄맨 나무들. 그리고 또 이런 고사목들 이런 거 보면 글쎄 동료의식이 느껴졌다고 할까? 아 얘네들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감정이입을 많이 시켰고. 그랬던 것 같아. 아 어쨌든 높은 산에 왔다 가면 좀 자신감이 다시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 어렵잖아 이렇게 올라오기가. 근데 내가 아직은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신감 때문에 또 있었나 봐. 네. 나이 들면서도 왜 자꾸만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랬나 봐. 그래서 그래 내가 많이 뭐든지 할 때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고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산에 와서 좀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지 좀. 맞아 맞아. 살아가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그래 얘네들도 얼마나 꿋꿋하게 잘 살아. 나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고 내려가고 그랬던 것 같아. 요즘 이제 우리 애들이 다 많이 컸잖아 이제. 우리 큰딸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무슨 노래 엄마에 관한 무슨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꽃밭이었어 그런 무슨 노래가 나왔나 봐. 거기 이제 첫 대목이 우리 엄마는 비싼 옷도 못 사입고 혼자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온대. 그래서 거기 동료 회사 동료들이 전부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대. 근데 자기는 너무 첫 구절부터 감정이입이 너무 안 되더래. 왜? 아, 우리 엄마는 혼자 여행도 잘 다니고 국립공원도 막 친구들이랑 다니고 그러는데 막 장비도 막 비싼 거 사시고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전혀 몰입이 안 돼가지고 자기만 안 울어갖고 너는 왜 안 울어? 그랬대.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알아? 그래.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지금.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좀 남들하고 다르게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래도 그래.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큰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름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진달래철이네 여기는. 봄이 시작이라. 시원하게 펼쳐진 제석봉 장토목 구간의 길을 걸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와 장토목이네 진짜? 드디어 왔다. 금세 장토목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세석평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너 여기 장터목이 왜 장터목인지 알아? 여기잖아. 경상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던 강에서도 맞아 맞아 그렇대. 장토목에서 세석평전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길 말입니다. 친구들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느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느린 산행은 천천히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친구들이 시작한 느린 산행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끔은 뒤도 돌아보면서 자연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걷는 산행입니다. 드디어 그 멀구먼. 세석산자인가 보지 저기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세석평원이네. 세석평전. 야. 장토목에서 세봉오리. 세봉오리 넘었어. 죽을 뻔. 죽을 뻔. 다 왔다. 맨 처음에 무슨 제석봉, 제석봉, 연화봉, 촛대봉. 아, 이제 끝이다. 지리산 안녕. 다음에 보자. 진달래도 안녕. 내년 봄에는 냉해 없이 꼭 예쁘게 피길. 또 봐. 잘 봐. 잘 있어.